애플페이가 국내 진출 하루 만에 가입자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.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은 개인 소셜미디어를 통해 지난 21일 저녁 10시 기준 애플페이 토큰 발행이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. 또 애플 측이 역대 최고 기록이라고 표현했다며 최고 기록이라는 뜻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의미는 천천히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토큰이란 신용카드를 애플페이 기계에 등록할 때 카드 정보를 암호화해 발행하는 번호입니다. 애플페이는 고유의 기기 계정 번호를 생성한 후 암호화 과정을 거쳐 사용자의 단말기 내부 보안 칩에 저장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.